다나와 그리고 나이스게임TV가 함께하는 다나와 표준 피치 파헤치기 방송 PC 파헤치기 줄여서 피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다나와에서 이제 4월에 준비한 다나와 표준 PC 중에 또 괜찮은 제품 하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또 시연 위주로 방송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마찬가지로 저는 빗돌 하광석이고요. 또 팀장님 그리고 라이씨 함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1부 중간에는 이 오늘의 이 다나와 표준 PC가 사양이 좀 괜찮은 거라서 고사양 게임을 준비를 했는데 사실은 그냥 고사양 게임만 준비를 하면 시청자분들 별로 관심도 없고 잘 돌아가네 짝짝 이러고 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집중해서 보실 만한 게임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너무 야한 거 아니에요 게임이? 아니요 아니요 너무 야한데? 역사와 아니요. 전통이 있는 게임입니다. 너무 야해요. 데드 오어 라이브 5. 아이 뭐 저게 야해요. 네. 요거를 지금 옆에서 시연하는 걸 저희가 준비를 해놨으니까는 중간시간 여러분 이것도 확인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요 제품 이제 하나씩 하나씩 저희가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락 해제로 자유자재로 오버클럭이 가능하고요. 기본 클럭은 4기가, 터보 부스트 클럭 4.2기가의 뛰어난 성능을 자랑을 한다고 하고 있고요. TDP 91W. TDP 91W? 이게 열 설계 전력이라는 건데 실질적으로 말하면은 인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게 전력 소비량으로 좀 더 사람들이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셔도 무방하긴 한데 실질적으로 100% 맞지는 않아요. 100% 맞지는 않는데 인텔이 실질적으로 내는 이제 TDP라든가 이런 거에 비교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CPU가 먹는 전력 소비량은 훨씬 적습니다. CPU입니다. i7번쯤은 뭐 써줘야 된다. 특히나 H1이잖아요. 네. 네. i7번 두 가지가 있어요. 집에서는 뭐 잘 돌아가나요? GPC는? 잘 돌아간대요. 제가 미리 안부를 물어봤어요. 뭐? 네? 이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MSI의 저메트가인 밀리터리 프레스. 미 국방성에서 요구하는 규격에 맞춤. 미 국방성분들도 게임하고 있구만. 그렇죠. 그런 부품 아니야. 게임하는 게 아니고 군사용 부품에서 전자 부품들이 들어가는데 이제 그런 부품들이 테스트 규격에 맞는 테스트들에 네. 통과한 부품들이 있어요. 그 부품들을 사용해가지고 만든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최상위 클래스인 밀리터리 클래스 5. 펜타곤에서 짱 박혀서 게임할 때 쓰는 제품이다. 이거 아니에요? 펜타곤에 한번 가보시고요.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잘 찾아보면은 그 그래픽 카드 지지대라 그래가지고 따로 판매하는 것들도 있어요. 뭐 나무젓가락 쓰시는 분들도 있고 뭐 두루마리 휴지를 갖다 끼워놓으신 내가 볼 땐 두루마리 휴지가 최고예요. 다들 책상 위에 하나씩 다 있잖아요. 급할 때 쓰라고요. 아, 급할 때? 네. 아, 급할 때가 아니고 엄마가 넌 더 이상 휴지는 너한테 안 줄 거야! 이러면 히히 하면서 PC에서 꺼내서 급할 때 쓰는 건 티슈고요. 아니 얼마나 진짜? 뭐 슈퍼맨이세요? 예? 엄마가 휴지를 왜 안 줘? 이 제품은 일반 유저부터 하이엔드 유저까지 섭렵하는 고만족도 제품. 만족도 조사를 했나? 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죠. 엄격한 테스트를 통해 성능은 물론 안정성 및 호환성까지 증명된 제품. 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죠. 2133MHz 고효율 단일 클럭. XMP 기능 지원으로 손쉽게 메모리의 성능 상승 가능. XMP라는 건 익스트림 메모리 프로파일이라 그래가지고 인텔 메인보드를 사용하는 모든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네. 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또 우리 게이머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또 예민하게 따지시는 그런 제품이죠. 그래픽 카드를 여러분께 한번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 갤럭시 지포스 GTX 970 EX OCD5 4기가 블랙 라벨 레이블? 레이블이라고 읽어야 되죠? 블랙 레이블 페이스 레이블. 아 뭐 어렵네요. 어렵네요. 기네요. 자 하이엔드에 걸맞는 그래픽 카드 GPU 클럭 1178MHz 부스터 클럭 1329MHz 레퍼런스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그 칩셋 정규 클럭에 대비해서 12% 향상된 성능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보고 팩토리 오버클럭이라고 하죠. 팩토리 12%면 꽤 많이 오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게임 같은 거 하게 되면은 그 클럭이 12% 상승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게임 같은 게 12% 상승하진 않죠. 네, 그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죠. 이런 수치에 민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부심 부릴 만한 그렇죠. 메모리 클럭은 7000MHz 4GB의 메모리가 장착되어 있고요. 메모리 버스는 256GB입니다. 들어서 구경해도 돼요? 네, 하세요. 네. 디스플레이 포트 하나에 HDMI 포트 하나, DVI는 DVI-I와 D 하나씩 총 4개의 단자가 있으며 모니터는 최고 4개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열분산을 위한 히트 파이프 4개는 덤이라고 되어 있네요. 덤 안 주면은 그래픽카드 다운됩니다.
이 제품이네요. 자, 오랜만에 보는 회사죠. 이게 예전에 한참 OCZ라는 회사에서 많이 팔렸는데, 이 OCZ라는 회사도 메모리를 생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SSD도 생산을 했던 회사인데, 오래간만에 새 제품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해볼까요? OCZ 뭐의 약자일까요? O? 오버클럭. 오버클럭. C? 클라이막스. 클라이막스. G? 자, 일단은 시전. 제품명은 OCZ SS 트리온 150 인컴CNC. 인컴CNC는 유통사 이름이고요. 네. 240GB짜리입니다. PC 속도 향상을 위한 선택. 당연히 SSD죠. 그렇죠. 240GB의 넉넉한 용량. 누구는 빨간불 들어오고 있죠. 네. 50MB/s? 550MB/s. 네, 세크의 읽기 속도와 520MB/s의 쓰기 속도로 높은 성능을 자랑. 저전력 구동 가능. SSD는 다 저전력으로 구동이 되죠. 그렇죠. SSD 유지 관리를 위한 구루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하고요. 이 제품은 도시바의 15nm의 TLC 랜드 플래시를 사용을 하고요. 네. 도시바 컨트롤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뭔지 모르는 종이. 이거 포즈, 손포즈 어떻게 되나 시 저한테 알려주세요. 뭐 이런 거는 네. 뭐 저한테 이렇게, 알려주세요. 제가 해볼게요. 이렇게? 둘째 손가락끼리 만나면 안 돼요. 반대로 가야 돼요. 무슨 천진방 기공포 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아, 이렇게 아. 뭔가 다르네. 살짝 아니, 이렇게 해줘도 괜찮아. 아니 근데 왠지 손 저렇게 잡고 네. 하얀색이잖아요. 네, 쏴버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생린된 줄 알았어요. 아니 그리고 오늘 뭐 예쁘게 입었다는 손목에 아니, 내복, 내복이에요. 아, 더운데 내복. 아, 갑자기 미키마우스가 있어가지고. 지금 1테라짜리고요. 높은 용량의 게임 멀티미디어 보존을 위한 최선의 선택. 8테라도 나왔는데 무슨 64메가바이트 네 8테라도 있어요. 아 얘가 지금 용은 1테라바이트짜리 자 64메가바이트의 높은 버퍼 메모리 탑재. 용량과 안정성을 모두 잡은 제품. 시게이트 제품은 지금 현재 무상 예습 기간이 2년입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이 하드 모양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추천 용도별로 말하자면은 이렇게 색깔과 저런 라벨로 구분을 하실 수가 있어요. 뭐 데스크탑용 뭐 아니면은 까만 색깔, 노란 색깔, 네, 뭐 서버용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그냥 파랑이나 초록이었나? 그거 쓰시면 검은색은 쓰실 필요 없고요, 라시는. 초록은 지금 없어졌어요. 아, 없어졌어요. 예, 전부 다 푸른색으로 넣어요 이제. 푸른색 통일했죠. 아니 보고 있거든요. 뭘 본다는 거예요 진짜? 하드를. 뭘? 근데... 아니 근데 이 바닷물 얘기하는데 왜 자꾸 경쟁사 얘기가 나와요? 네? 이거 아니, 이거 시게이트 아니에요? 시게이트. 네, 나 시게이트 거 살 건데. 네네. 시게이트는 지금 현재 나오는 이테라 제품들이 많이 팔리기 때문에 이테라 제품 사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죠. 자, 이 제품은 마운틴 FT980 USB 3.0 파이티어 모델이며 강렬하고 세련된 디자인. 산의 비탈면을 연상케 하는 특이한 구조. 특이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피규어들이 등반하면 되겠네요. 튼튼한 내구성은 물론 놀라운 확장성까지. 그다음에 전면 3개, 상단 1개, 후면 1개 등 총 5개의 팬이 장착이 되어 있으며 그렇습니다. 최대의 10개의 팬이 장착이 가능합니다. 네. 팬이 많으면 뭔지 불러만 있을 텐데. 그리고 저 펜, 그렇죠. 저 뒤에 있는 펜 이름이 화이트 토네이도 LED 펜이에요. 아, 화이트 토네이도. 화토. 화도 좋아하잖아요. 저 안 해요. 네? 전 도박 안 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제품 같은 경우에 상단에 240mm의 듀얼 라디에이터를 장착이 가능합니다. 우와, 저 꼭지는 돌아가요? 뭐요? 저 꼭지 이렇게 손가락으로 누르면 돌아가요? 꼭지가 돌아가냐? 저 무슨 꼭지 거예요? 아니에요? 저 더스트 그냥 커버예요. 먼지 덮개. 아 먼지 덮개예요 저거? 네. 아 저 또 뭐 저게 어? 저 무슨 꼭지인지 갈까? 그 조이스틱처럼 움직이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거를 저 꼭지를 이렇게 돌리다 보면 얘가 이렇게 열려요. 뭐라고요? 내가 언제 저 꼭지라 그랬어요. 아니 저 꼭지요. 아, 이 사람 진짜 이상한 사람이야. 아 저번 주부터 왜 그러지? 아 저 꼭지 이 꼭지 저 꼭지 그 꼭지. 아 진짜 아 겁나 나빴어. 아 뭘 나빠요? 어디서 배웠어 그럼 보리장 머리를. 아니 저게 저 꼭지지 그럼 이 꼭지입니까 지금? 아니 국어 시간에 못 배웠어요? 아니 잠깐만요 풀 메탈 바디를 그래 저 꼭지 그러니까 풀 메탈 바디를 불알이라고 알아듣는 사람하고 그래 저 꼭지를 저 꼭지라고 알아듣는 사람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 저 꼭지. 그럼 본인이 이상하게 다 듣고 있잖아요 지금. 아 더워 에어컨 좀 틀어봐요. 아 더워. 진짜 저래요? 네? 진짜 주냐고요? 아니요 진짜 저 이렇게 파란빛 이렇게 되냐고요 진짜로. 네 LED 들어와요. 네. 아 진짜요? 네. 좀 보고 있잖아요 옆에 다 보이잖아요.
근데 좋아 보이네요. 네. 호효율, 호우 신뢰성을 위한 듀얼 포워드 컨버터 서킷 설계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제 컴퓨터를 살라고 친구들한테 막 전화를 해보는데 내가 말을 하잖아요. 뭐 막 이러고 막 뭐 말을 하면 네 그런 거 어디서 주워 듣고 와서 얘기를 하냐고. 네 주제에 가랑치가 않다면서. 그러면은 다나와 표준 PC 페이지 친구한테 찾아가라 그래요. 그럼 라이쇼 걸렸잖아요 거기. 아니요 그거 말고 이렇게 뭐 예를 들어 내가 컴퓨터 아예 살 능력이 안 되니까 하나씩 바꾸려고 그래요 한 달에. 그래서 이제 야 나 이번에 CPU 살 건데 스카이의 그 뭐 어쩌고 케이 아까 더 잘하는 친구한테 그렇게 예, 말하면은 야 그거 내 거 해외 얼마냐? 이러면 그런 거 어디서 가서 주워 듣고 왔냐고. 친구는 그나마 제정신이네. 그런 쿨러라고 보시면 되고 생긴 거는 저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나머지는 자막 보시죠. 공랭 쿨러 이게 꽃손이에요. 네? 손 이게 잡을 때 제품을 잡을 때도 손을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일베 마크 아니에요? 네? 일베 마크 같은데 진짜? 이게 뭐예요? 그 뭐 이렇게 해가지고 뒤집으면 무슨 일베 애들이 손 하는 거 있잖아요. 아니 이거 세일러문인데요? 아 세일러문이에요? 아, 세일러문이에요? 아 알겠습니다. 일베는 뭐 이렇게 손으로 이응하고 비읍인가 그렇게 더 어려워 하기도 어려워. 네 몰라요 나도. CNPSOX 퍼포마라는 제품이고요. 네 아까 박혀있던 거 저희가 케이스에 박혀있던 거 보여드릴 수 있으면 또 잠시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히트파이프 이렇게 3개가 달려있고요. 요거요? 4개가 달려있네요. 히트파이프는 4개가 달려있는데 좀 이게 생겼어요. 오버클럭에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더 이제 이거보다는 더 큰 아예 네 장착을 하시는 게 좀 더 나으실 것 같습니다. 이 게임을 본인이 했을 때 가장 최고로 노출이 심하다라는 그런 캐릭터를 빨리 골라봐요. 아까 그거 캐릭터 골라놓고 스킬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 그래요? 아 그냥 홀딱 벗은 거예요. 나 깜짝 놀랐어요. 천천히 하면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홀딱 벗은 거. 이런 거 좋네. 좋네. 이거 좋네. 아 잠겨 있어. 안 돼. 미리 풀어놨어요. 결제. 아니 현질을 해야지. 현질을. 돈으로 안 되나? 이건 되네. 이걸로 갑시다. 코노카가 제일 크대. 코노카 누구야? 코노카. 이걸로 갑시다. 코노카가 제일 크다는데 누구야? 코노카가 제일 크다. 우리 전문가들 보소. 야 법인 카드 갖고 와. 스킨 풀게. 상대는 흥무님. 아 여러분 격투기 게임입니다 이게. 아니 무슨 애기 잠옷을 입고 왔어. 아 근데 이건 아니잖아. 아니 이거. 아까 전에 진짜 홀딱 벗고 해갖고 나 깜짝 놀랐어요. 이거 승리 포즈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아? 아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어. 아 좋네 이거. 호노카래요 호노카. 집에 가서 이거 전편을 다 한번 다운받아서 해봐야 되겠네. 더 궁금하신 분들은 다나와 표준 PC와 대동올라요 5 구매하셔서 직접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고 잠시 후 2부에서 다나와 표준 PC 위드 폴챔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저희는 퇴근이죠. 이번 판에 굉장히 강력하지만 제가 많이 해보지 않은 킨드레드 정글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킨드레드 정글. 죽었네요. 그럴 수 있어요. 미쳤나봐 쟤네들 진짜. 근데 나만 갖고 이래 왜? 안 갈 수도 있지. 그렇다! 살 중입니다. 누가 있어가 없어. 우후. 우와 또 이겼다. 이야 다 나와 표준 PC 만세다. 우후. 지질 않아요? 야 킨드레드로도 이기나? 아 이야 이건 뭐 딜 꼴찌인데. 이 정도입니다. 다 나와 표준 PC가 이 정도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빨리
다나 표준 PC 빨리 구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다나 표준 PC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또 홀챔스 시간으로 표준 PC 시간에 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대박.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